관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최신 뉴스 채널입니다. 이찬원의 최신 소식을 여러분께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찬원은 안티팬 인파에서 임영웅을 구했다. 이찬원의 존경스러운 행위, 임영웅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찬원 임영웅을 도와달라고 매니저와 스태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아침 임영웅 소속사 앞에서 안티팬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도착했는데 임영웅은 회사에 못 들어오고 계속 차량 안에 앉아야겠다. 임영웅 출연을 발견했을 때 안티팬이 차를 빠르게 둘러싸고 소리 끊임없이 쳤습니다. 임영웅은 매우 충격을 받아 차 안에서 울음 터뜨렸습니다. 시위를 해결하기 위해 이찬원 매니저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공격적인 시위를 해산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이후 이찬원과 임영웅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가수 이찬원도 팬들과 사랑스러운 소통을 나눴다. 이찬원은 제 신곡이 나왔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실 길 인사를 전했다. 시작과 동시에 하트 수가 100만 개를 넘어섰고 이찬원은 깜짝 놀라며 감사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찬원은 신곡 마음속 설명하며 여러분은 제 마음속 최고라는 뜻이다. 뮤직비디오에서 제가 어디든지 나타나지 않나. 팬분들이 있는 어디든 제가 찾아가서 노래를 해드리겠다는 뜻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 밝은 멜로디에 신나는 곡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팬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찬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어린이날이면 선물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철이 들어서 그런지 갖고 싶은 게 없어졌다. 저는 이제 팬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장난감 같은 선물은 필요 의젓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찬원은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다. 신곡도 나왔으니까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인사하며 브이라이브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이찬원은 순수한 매력과 능청스러운 진행으로 팬들의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찬원 팬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 또 만나요. 이찬원 광고 모델 황7플러스생 막걸리 6월 포토카드 증정 이벤트. 김태혁 기자. 미스터트롯 출신 노련은 철학자 가수 이찬원이 새순천향 조영농 조합 법인 황7플러스생 막걸리 단독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 기념 이벤트 행사로 오는 6월부터 황7플러스생 막걸리를 구입하면 이찬원 포토카드를 증정한다. 새순천향 조영농 조합 법인의 황7막걸리의 광고는 이찬원의 이미지에 맞게 착한 막걸리, 내 몸에 건강한 막걸리의 컨셉으로 제작했다. 황7플러스생 막걸리는 황칠, 벌꿀, 천연감미료를 넣은 건강 막걸리로 아스파탐을 넣지 않았으며 숙취와 트림이 없어 부담없이 마시기 좋다. 나무에서 나는 삼이라고 불리는 황칠은 비타민C, 탄닌, 칼슘이 풍부하며 인삼과 산삼에 있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다. 황칠의 효능으로는 간 기능 개선, 항암 효과, 피부 미백, 신경 안정, 항산화 및 노화 방지, 원기 회복과 면역력 개선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0일로 긴 유통기한을 자랑하며 숙성도에 따라 맛이 변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풍부한 맛의 변화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단계의 상큼한 맛, 2단계의 단맛과 산미, 3단계의 톡 쏘는 탄산, 4단계의 깊은 풍미 등 취향에 맞게 음용이 가능하다. 새순천향 조영농조합 법인 관계자는 이찬원과 함께한 이번 광고를 통해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를 세계시장의 대표 상품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새순천향 조영농조합은 전통주의 맛과 지역 특색을 지키며 시장 가능성을 확보하고 꾸준한 노력과 연구를 통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황7플러스 생막걸리는 공식 홈페이지나 각 지역의 대리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신곡으로 보는 개성 만점 활동 보고서. 미스터트롯이 종료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톱6은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등 톱6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예능 1위를 장기 집권하고 있고 저마다 개성 담긴 신곡을 발표하며 가수로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톱6이 선보인 노래를 통해 6인방이 달려온 시간을 만나본다. 진형제 영탁차고, 익십 안익십. 장민호는 무명 시절부터 끈끈한 친분을 유지해온 영탁에게서 신곡 익십 안익십을 받았다. 신곡 발표 전 영탁은 네가 거기서 나와처럼 재미있는 댄스 트로트 곡이에요. 요즘 카톡 메시지를 읽어놓고 답장을 안 하는 소위 익십에 관련된 노래죠. 딱 세 번 만에 녹음이 끝날 만큼 장민호 형님과 찰떡인 곡으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소개했다.
미스터트롯 막형장 민호가 신곡 익십 안 익십을 발표하자 영탁, 이찬원, 김호중 등 트롯맨들의 지원 사격이 이어졌다. 이찬원은 뉴에라 프로젝트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민호 형의 익십 안 익십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영탁 형이 만든 민호 형의 익십 안 익십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고 응원했다. 덧붙여 민호 형 제 카톡 씹지 마세요. 사실 제가 민호 형 카톡을 많이 씹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애교스럽게 마무리해 눈길을 끌었다. 김호중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랑하는 큰형님 익십 안 익십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둘째 형탁이 형의 작곡으로 탄생한 것이라 너무 좋아요. 라는 글과 함께 장민호의 사진을 올렸다. 작곡가 영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민호와의 카톡을 공개했다. 장민호가 카톡을 보지 않자 우리 형안 익십하신다. 현재 시간 12시 40분 이렇게 자기 노래에 충실하시네라고 글을 올려 웃음을 주었다. 신나는 댄스와 노래의 조합 따라따라와 김희진은 지난 4월 신나는 안무와 노래가 어우러진 따라따라와를 발표했다. 따라따라와는 영탁이 프로듀싱한 노래로 히어운세로 불릴 만큼 춤을 잘 추는 김희재와 딱 떨어지는 노래다. 김희진은 따라따라와로 생애 처음 음악방송에 출연했다. 이때 이찬원이 대기실에 깜짝 방문해 김희재를 감동시켰다. 김희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저의 첫 음악방송 데뷔 무대 엠카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 팬분들 저와 함께 긴장하며 보셨다는데 저 멋지게 무대 잘 마쳤습니다라고 음악방송 데뷔 소감을 전하며 우리 예쁜 동생 찬원이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깜짝으로 첫방하는 형 힘내라고 응원 와줬어요. 예쁜 신발도 사왔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 찬원아 형이 아껴서 정말 잘 신을게. 사랑해 내 동생이라고 공개했다. 임영웅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희재야 대박 예감이다. 뮤비도 너무 멋있고 여러분 따라따라와 많이 들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게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김희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김희재 따라따라와는 따라하기 쉬운 댄스가 키포인트. 이찬원, 정동원, 영탁, 장민호 등은 따라따라와 챌린지 영상으로 김희재를 응원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희재의 오렌지색 의상과 유사한 컬러의 의상을 차려입고 따라따라와 춤을 선보였다. 장민호는 아이돌 그룹 출신답게 세련된 춤선으로 시선을 모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용탁은 자신만의 스타일로 따라따라와를 소화했다. 미스터트롯 몸치로 손꼽히는 이찬원은 춤신추망의 본능을 터뜨리며 댄스를 선보였고 김희재와 똑같은 의상을 입은 정동원은 마치 쌍둥이처럼 응겹게 따라따라와 댄스를 추었다.